저랑 오면 또 촬영을 한다고 뭐 불러. 아, 야, 근데 오늘 상영 안 오시냐? 너무 안 오시는 걸로 그랬어. 응? 너무 안 오시는 걸로. 그래? 네, 저희 팀이 그냥 촬영하는 거야. 너 혼자 하면 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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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멋이 야, 좋아. 어? 야, 이들이. 어땠습니까? 야, 잠만 말고 해. 잠만 말고 해. 잠만 말고 해. 어? 아, 아니, 뭐, 혼자 뭐, 요즘에 재미 붙였어. 어? 어디 나를 빼고 지금, 누르려고 그러고.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어. 사장님이. 뭐야, 이거? 벌써 몇 시야? 사장님 안 오신다고. 아, 오늘 퇴근 시간에 본 거야, 선생님. 아, 그러니까. 네. 벌써 한잔 했단 말이야? 예, 예. 오늘 퇴근 시간에. 아. 저번에 근무 시간이었는데 오늘 퇴근 시간이니까. 그래. 네, 오늘 또 한 잔. 한 잔 줘봐.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맥주 한 잔. 그래.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시원하다. 자. 아, 고맙습니다. 자. 자. 야, 오늘 사장님 안 오신 거 같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요? 여기 광주 매곡동. 파도소라 아닙니까? 우리 집 앞. 아, 사장님 좋아. 그죠, 그죠, 그죠. 사장님 집 앞, 사장님 집 앞. 그래, 우리 집 앞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집 앞에서 하는데 날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야,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는 해야지. 그러죠. 구독자 분들한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치회사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잠만 말고 해. 그, 오늘은 뭐 어떤 거 시켰어? 아, 오늘 아까 참치. 참치 뱃살 중짜리랑. 그 뭐냐. 그 다음에 물회 중짜리. 물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모듬초밥. 아. 해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 진짜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왜 내가 빨리냐? 사장님이 별로 재미가 없어, 솔직히. 아, 진짜로. 아, 내가? 응. 야, 나 인기 엄청 많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야, 사장님 인기 많았냐? 댓글에? 솔직히 말해. 아, 승피디,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 어? 아니, 근데, 국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저랑, 사장님하고 지금 찍고 있지만, 이거, 대본이 없어요. 진짜 저희는, 이게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프로잖아, 프로. 프로니까. 프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우리 뭐, 적셔분 힘이 더 지금 적셔분. 아, 저도 훌쩍, 형님. 역시, 안에, 좋아. 아, 청아 또 안에 또. 와. 우리 또 참치회는 또 청아지. 청춘에 청아지. 어이, 감사합니다. 역시 이거 청아 잔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만수 뭐 합시오. 만수는 부장님인데? 만수 부장님 하십시오. 아유, 재밌다. 역시 우리 사장님 역시 재밌어. 역시 최고. 최고, 최고. 아, 아, 참치 먹어보자. 아, 예. 일단은 아 눈다랑어 뱃살. 뱃살부터. 아 근데 일단은 그냥 참기만 찍어서. 와. 와, 와, 훌쩍해. 우리가 이제 참치집에서도 이제 참치를 이제 잘 숙성하고 잘 해동해서 나오긴 하지만 예, 예, 예. 이렇게 또 특히 초밥집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숙성이 잘 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초밥을 싸려면은 참치에 대한 해동을 잘 해야 돼. 예, 그렇죠. 물기가 안 나오고 순기가 안 나오고 잘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근데 잘 돼 있어. 와, 진짜 아니죠? 맛이. 예.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눈에 녹아 진짜 입에서. 아, 나는 이게 참다랑어였더니 보니까 눈다랑어구나. 눈다랑어. 아, 맛있었어. 진짜 녹네요, 형님. 아, 그냥 다. 이 사장님이 까다랑어. 그렇게 안 보시는데? 하지만 사실 이제 그만큼 좋은 참치야 보잖아요. 응. 까다롭게 하신 만큼. 도전? 아, 괜찮으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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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랑어가 이미 집어서 카메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미 지금 어마어마하다 지금. 야, 이미 지금 어마어마해. 진짜 와버리지 마라. 아, 이미 어마어마해. 아, 이미 어마어마해. 언젠가 네가 예. 참다랑어를 예. 생와사비를 아, 짜고 이만큼 넣어도 안 맵다. 그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났어. 영봉동 찬물이랑 이어가는 거. 기억이 났어. 아, 찬물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그랬지. 제가 뭐 오늘 말한 거 아니요, 사장님 간장도 지금 만들고.
와사비를 이만큼 넣어도 에? 야 나는 이거 그냥 먹는데? 아니 그 잠깐 아 인정 와사비를 이만큼 넣어도 맛이 안 나. 왜냐면 참다랑은 먹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기가 와사비를 다 먹어버려. 먹어도 맛이 안 나. 광주 어, 뭐 말이 많다 아니 빨리 먹어. 아니, 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이제 먹어. 여러분들 진짜 아유 말 많다. 괜찮네. 와 뜨거 뜨거 와 뜨거 입안이 뜨거워. 와 덥다 덥다 뜨거. 와 아니야 뜨거. 이 맛이지 여러분들. 이 맛이야 이 맛. 와사비 맛 전혀 안 나. 아예 안 나, 아예. 왜 근데 왜 물어? 기름이 와. 어? 왜 그래? 왜 물어? 아,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허리가. 4시야. 허리가 안 좋아. 어, 내일 쉬는 날이잖아. 아, 그리고, 구독자님들, 그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간 와, 너무 좋은데, 그 앞에 친구들 두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못 드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왜? 내가 유튜브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님은 저랑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앞에 두 친구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쉬죠. 그러면 아까쯤에 그 참다랑 어 해요. 저도 돼요? 어 참다랑 어 이렇게 해서 그 말하면 그 맛을 저만 볼 수는 없죠. 그래 뭐 세요 같이 먹어. 형 PD 한번 먹어봐. 어. 먹어봐. 고등정신 형 PD 먹어봐. 와사비 맛이 아예 안 나. 진짜로 드셔봐. 안 나지? 죽는 건 저일 것 같은데요. 아 와사비가 형 PD를 죽이네. 야, 근데 형 PD님 눈이 슬퍼 보여요. 오케이. 일단은 진짜 맛있어. 들어와. 일단은 저희가 급하게 좀 마무리 좀 하고 같이 좀 식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광역시 매곡동에 있는 파닭소리 너무 맛있고요. 아이고 너무 고파가. 아, 같이 먹고 살자. 아 그죠.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광주광역에서 다음에 또. 근데 제가 선생님 뭐? 아니 맞는데 선생님 표정 안 좋다 지금. 아니 패스. 어. 맞는데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혹시나 만약에 안 나왔는데 서운하면은 그 댓글로 저 찾아주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도 아... 어쩔 수 없이 찾을 거야. 사장님 부담가. 자, 사장님 저희 시간이 좀 아니요. 눈빛.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슈글럭을 버짐.